2년 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단순 변사 처리됐던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친형이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충북에 새벽부터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이번 장마는 게릴라성 폭우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양보건의료원이 개원하면서 폐원한 단양서울병원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 4년이 다 됐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로 리튬배터리 소화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소방액 제조 전문 업체가 리튬배터리 소화약제 제조법을 개발해 특허 인증을 받고 본격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년 전 경찰이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60대 친형이 50대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데요. 경찰의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 사는 60대 A씨는 50대 동생 B씨가 숨졌다고 112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가슴과 복부에 피멍이 든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후 장기 파열과 뇌출혈이 사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당초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80대 어머니와 A씨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일관되게 진술했고 경찰은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사건을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의 요구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를 진행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개발로 흩어진 이웃들을 찾아 일일이 탐문한 결과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마당까지 쫓아나와 폭행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또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울고 있었다는 또 다른 주민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와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나? 이들 형제의 80대 어머니는 지난해 숨졌는데 경찰은 A씨가 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쪽으로. 혐의 인정 안 하세요? 당시 경찰서 간부는 의심은 갔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못 찾았다며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충북경찰은 당시 담당 형사들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한 건 아닌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충북 지역에 시간당 3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장마 기간 이처럼 단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무신천 옆 수풀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하상도로 일부가 잠기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보은과 옥천, 영동을 제외한 8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루 강수량의 30%가 1시간 안에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양에는 68.5mm의 비가 내렸는데 1시간에 28.5mm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청주도 오전 8시를 전후해 시간당 28.1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오늘 낮 1시쯤 충주시 남한강 근처에서 캠핑을 하던 야영객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됐고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도 배수로가 막혀 주택이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청주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충북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6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입니다. 기본 생필품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 물가지수는 116.1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으며 계절 가격 변동이 커 장바구니 물가에 가까운 신선식품지수는 10%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공식 개원하면서 응급의료가 재개된 가운데 과거 그 역할을 담당했다 폐원한 단양서울병원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 4년이 다 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8년 단양군 단양읍에 개원한 단양서울병원입니다. 20여 년간 운영돼 오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지 10년. 지금은 의료기기만 남겨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 부진의 일부 공간만 3년째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460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부터 5개년 사업이 추진됐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사업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본 계획 자체가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단양서울병원 부지에는 건물 두 동 규모로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취창업 공간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었지만 LH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마을활용시설 한 동만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교부금 2월 승인을 받는다 해도 최장 2027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단양군은 국토부에 사업 내용을 변경해 제출한 상태로 빨라야 올해 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두 가지를 아울러서 우리 복지의 중심이 되는 센터 기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거공사를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 부진에 따른 페널티로 감액된 정부 예산은 13억 원. 도시재생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대형 참사를 빚은 경기도 화성 화재를 계기로 리튬 배터리 소화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청주의 한 소방액 제조 전문 업체에서 리튬 배터리 소화약제 제조법을 개발해 특허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셀에 충격을 가하자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습니다. 일반 소화기로 연신 분말을 뿌리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리튬 배터리용 소화약제를 뿌리자 불길이 금세 잡힙니다. 청주의 소방액 제조 전문 업체가 만든 소화약제입니다. 이 업체가 새로운 소화약제 개발에 나선 것은 4년 전부터입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갖가지 용품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화기로는 폭발이나 화재 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각고의 연구 개발로 지난해 리튬 배터리용 소화약제와 제조법을 특허 출원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소화약제가 분사가 됐을 때 배터리의 열 전도를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는 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코팅하는 능력까지 되게 탁월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금속 화재로 분류돼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 기준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업체는 금속 화재는 물론 현행법으로 규정한 각종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 소화기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A, B, C, 이제 D급까지 다 꺼지는 홀인원 형식의 저희 제품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모든 하나의 소화기로 모든 불을 다 끌 수 있게. 홈쇼핑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회사는 본격적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신고가 어렵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부실공사 논란 속에 1년 넘게 이전이 늦어졌던 직지 문화의 집이 청주시 사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역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의 문화예술사랑방으로 불리는 직지 문화의 집이 이전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민화 등 12개 강좌와 생활자수 등 17개 동아리가 활동하며 연 만여 명의 시민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4천 권의 만화 작은 도서관도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시민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숨은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를 해가지고. 직지 문화의 집은 청주 민예총이 20여 년째 운영하는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체험 공간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630제곱미터 규모로 공동 연습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세미나실로 구성됐습니다. 시내버스도 가깝고 시내도 가까운 곳에 와서 더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당초 직지 문화의 집은 지난해 6월 이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40여억 원을 들여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지만 누수 등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빚어졌고 1년 넘게 입주가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시립 미술관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도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청주시는 이 일대가 도심 속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의 집을 이용하면서 미술관하고 추모공원까지 연계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다가. 청주시는 장마철인 만큼 개관을 지연시킨 고질적인 누수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가 미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충북대 내 학연산 연구원의 충북양자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최근 과기부 인력양성사업의 충북이 비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양자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수행기간인 충북대는 올해부터 향후 8년간 37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충북양자연구센터는 18억 원 상당의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초과 부지에 국가 양자 전문 연구원을 유치해 양자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는 후반기 의회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개원식에는 김연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범석 청주시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연기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전반기 의회의 갈등을 의식한 듯 모든 여야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 속에서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6개 기관단체가 충북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표준협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기관은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비롯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에 오는 9월 구축될 예정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는 지역기업들의 설계와 시제품 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충주시가 탄금호 물놀이장과 탄금공원 물놀이터를 새 단장에 오는 5일부터 개장합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인 탄금호 물놀이장은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금공원 물놀이터는 3세 이상 10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 광역자활센터가 학교 자원 재활용 사업을 통해 조성한 희망펀드 500만 원을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희망펀드 기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학교 자원 재활용 사업에 참여한 도내 1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헌 교과서 등을 수거해 조성됐습니다. 충주시청 광장이 4개월간의 정비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방됐습니다. 충주시는 기존 노후화된 광장을 철거해 배수와 방수작업을 실시하고 잔디광장과 보행로를 조성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보수작업과 구조보강도 마무리해 전면 유료로 개방합니다. 청주시는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결과 불법 튜닝 등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주시와 교통안전공단, 충북경찰이 현도면 하성리 일원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6건을 적발해 불법 튜닝 3건은 경찰에 이첩했으며 안전기준 위반 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불법 튜닝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장마는 짧은 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비 피해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